아니 안녕하세요 형님. 안녕하세요. 형님 저 차 위에 저 다 부셔져 있는데요? 초보의 비유입니다. 이거 팔랑거리는 것 같은데 운전할 때? 한번 수리하긴 해야 되는데 우선 버프다 보니까 처음에 지리를 잘 모르니까 여쭤보고 막 가다가 이제 그렇죠 들어가지 말아야 할 곳에 들어가서 이제 그렇게 됐죠. 서포터라 매일매일 달라지나요? 네 매일매일 달라져요. 왜요 왜요? 아니 저도 여기 처음 와봐요. 아 그래요? 네. 여기가 호영님 집이라는데요? 네 근데 다른 동은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. 아 내가 사는 아파트 배송하고 바로 퇴근. 아 쉐어 갈 거예요. 누구 쉐어? 될까요? 이제 옆에 하는 이 형님 있는데 예상보다 물량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예 이거 하고 또 도와주러. 예 저희는 다 서로서로 잘 도와주면서 해요. 이제 일하신 지 얼마 되셨어요? 지금 이제 세 번째 월급 받았어요. 세 번째 월급 얼마 들어왔나요? 세 번째 월급이 이제 다 뗄까 떼고 570 몇만 원 정도? 어떠세요? 만족하시는 것 같은데? 아 근데 다음 달은 더 많이 받습니다. 아 자랑하시는 거예요 지금? 네 맞아요. 다음 달은 얼마 정도 예상하시나요? 다음 달은 610만 원입니다. 아 이상 뗄 거 다 떼고? 예예 예. 이제 할만하죠. 할만합니다. 그 살도 엄청 많이 빠지셨다고요? 네, 한 17kg 정도? 와. 여름부터 시작해가지고. 이게 매번 라우트가 달라지니까 힘들지 않으신가요? 아, 근데 다른 분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게 여러 라우트를 타봐야지 실력이 많이 있는다 해가지고. 그 배우자분께서 쿠팡 퀵플랜스 택배한다고 했을 때 반응이 어떠셨나요? 주변에서 다들 걱정하시죠? 네, 운전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지금도 걱정하셔요. 아직 새내기 초짜. 지금 하시는 일에 만족하시나요? 아, 네. 정말 재밌죠. 처음에는 진짜 한 달 반 정도? 아 정말 상상하고 있었어요. 그 정도 힘들었어요 진짜. 추석 연휴인데 쉬긴 하셨나요? 저희는 사장님이랑 팀장님이 조율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쉴 것 같아요. 그리고 젊은데 쉬어도 뭐 합니까?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? 저는 이제 36이에요. 아 애기시네요? 네 아직 애기. 근데 지금 매번 다른 구역을 타시는데 고정이 되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으시죠? 아 그럼요. 그거는 누구나 그런 생각. 언제쯤 고정이 되실까요? 모르겠어요. 고정이 있으면은 좋겠지만 서포터도 나도 만족하고 있어요. 일하면 좀 힘든 곳도 가고 쉬운 곳도 가고 이러니까 또 잘 이렇게 라우트를 잘 짜줘가지고 그것 때문에 더 만족하는 것 같아요. 그 휴무도 서포터 분들이 먼저. 네, 저희는 체계가 그렇게 돼 있어요. 서포터가 먼저, 그리고 고정이 나중에. 쉬고 싶을 때 쉬고 계시나요 지금? 아, 예, 그럼요. 이건 진짜 이거는 제가 효과를 느껴서 말씀드린 건데 제일 잘하신 분한테 배우는 게 제일 좋습니다. 아, 이사님이 저보다 한 살 형이에요. 이사님도 애기네요? 네, 그렇죠. 근데 이건 10만원 사태라고 생각합니다. 아 왜요? 제가 처음에 정말 진짜 정말 못했는데 진짜 화한 마음에 황성 얼굴로 호영아 힘내자 힘내자 하면서 막 장난도 많이 치고 이사님한테 많이 고맙고 정말 본받을 사람입니다. 제가 맞다 제가 삼성 원래 다녔었거든요. 삼성 다니셨어요? 네, 제가 원래 대기업 다니셨네요? 네 3년 만에 때려치고. 왜요 왜요 왜요? 아 너무 사람들이 아 이제 저도 뭐 잘하는 건 없지만 너무 좀 각박하다 해야 되나? 그래서 여기 왔을 때 좀 그런 걱정을 했는데 아 여기 사람들도 각박하겠지 이런 그러니까, 생각? 네 몸이 이제 좀 힘든 일을 하면은 아무래도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맨날 다 웃으면서 일하고 정말 진짜 좋아요. 와 대기업 다니시면서 그만두기가 쉽지 않으셨을 텐데 삼성 닮면서 리더십 교육 같은 거 교육받고 그래서 이제 좀 차기로 이렇게 키워지고 있었는데 이거 본 삼성 사람들은 저한 사람들은 아마 알 거예요. 근데 그만큼 열심히 일하긴 했어요. 하루에 한 16시간씩? 16시간씩? 네. 아 그러니까 더 높은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다. 네 그렇죠. 근데 왜 그만두시고 각박한 것 때문에? 이렇게 웃고 일하지 않아요. 잘 나왔다고 생각하시나요? 네.
저는 안 타셨어요? 못할 것 같아서 버튼 눌렀는데 버튼이 고장나 있었습니다. 이런 일 많습니다. 뭐 이런 실수도 합니다. 여기 아닙니다. 여기 아니에요? 여기 아닙니다. 큰일 납니다. 아, 저희 신팀장, 이번에 팀장 된 신팀장님 재영이, 아 재영이 너무너무 고생 많은데 항상 내 이야기도 팀원들 이야기도 잘 들어줘서 너무너무 고맙다. 아, 갑자기 영상 편지 하시는 거예요? 아니, 이사님이랑 팀장님이 진짜 그렇게까지 또 잘해주나요? 진짜 잘해주죠. 성호 형이 이사님이 항상 강조하는 게 무슨 일이 일하냐, 다 힘든 일 하는데 굳이 이렇게 막 화내고 막 이렇게. 그러니까 저희 팀 분위기가 다 웃으면서 일해요. 진짜 다 웃으면서 일하고, 그리고 하나같이 다 누구 힘들다 하면은 그냥 최어 무조건. 진짜 저 제일 처음에 핸드폰 고장 나고 사고 쳤을 때 그때 4명 왔어요. 쉐어 도와주러? 도와줘요. 저 그때 물량 220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도와주러 4명 왔는데, 와 그때 감동의 쓰나미가.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저도 무조건 갑니다. 서포터가 안 좋은 게 이겁니다. 이거 집안. 왜요? 왜요? 어딘지 몰라요. 이렇게 넓은 데 오면 어떻게 해야 되지? 아 진짜 근데 큰일 났는데요? 어떻게 해야 되지? 일단 이럴 경우에는 고객과 통화를 해야 됩니다. 직원이 힘들어. 재영아 고생이 많다. 재영이 라우터가 직원이 어마어마합니다. 그걸 저한테 준다 하는데 싫어요. 그럴 바에 그냥 맨날 다른 데 타겠다? 아 서포트가 훨씬 낫습니다. 뼈다귀 될 거예요 진짜. 저거 안 받는데 어떻게 해요? 여기를 원래 그러면 타시는 분한테 여쭤보면 됩니다. 아 다 방법이 있네요. 네. 아, 예 형님 저 호영이에요. 호영인 줄 알아. 네네. 아 그래요? 예, 예 알겠습니다 형님 감사합니다.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. 아, 역시. 너무 배고파요. 솔직히 집에 가고 싶은데. 지원이고 뭐고 난 다 끝났으니까. 네, 그런 마음은 좀 있죠. 하고 사요? 네. 저도 힘들 때 오실 거랑 뻔히 아니까. 또 지원 가시는데 이렇게 또 형님들 드릴 음료수까지 사서 촬영한다고. 아, 촬영한다 해 가지고 막 가식 떨고 이런 성격 못 돼요. 그럼 지금까지 저희 HR 유튜브에 나오셨던 분들은 다 가식을 딴 거다. 가식 덩어리 HR 유튜브. 아, 맨날 가요? 악마의 편지 갑니까? 아니 근데 좀 쉬고 싶은 마음이 있죠. 끝나고 다 이렇게 지원 가서 도와주고 이렇게 집에 가면 또 뿌듯한 것도 있고 돈도 또 더 많이 벌고. 지금 뜯어먹으러 가는 거예요. 안녕하세요 형님. 네 형님. 고맙다. 근데 아까 호영님이 오기 싫다 그랬어요. 아 진짜요? 아 좀 쉬고 싶다고 또 악마의 편지 또. 그래도 호영님이 이렇게 도와줘서 좀. 아 그럼요. 안 그랬으면 오늘 아마 못 갔을 거예요. 형님 가보겠습니다 형님. 고마워. 고생하세요 형님. 호영님 배송 다 하셨는데 이게 또 리필이 됐습니다. 아 떼돈이죠. 이렇게 돈 버는 겁니다. 전국에 있는 기사님들 힘드시다면 언제든지 저 신호영에게 연락 주십시오. 전국이요? 어차피 못 갈 거라는 거 아니까. 힘내십시오 다들. 택배가 정말 힘든데 정말 진짜 이 택배 하시는 분들이 정말 성실하고 정말 좋으신 분들 많습니다. 땀 흘린 만큼 벌고 파이팅! 돈 많이 봅시다. 지금 다른 분 거를 가져온 거잖아요. 네네. 그럼 스캔을 다시 찍으셨잖아요. 네네. 그러면은 호영님 핸드폰으로 이게 다 옮겨지나요? 네네. 이제 제게 되는 거예요. 아 어플은 진짜 잘 만들었어요 그죠? 네 진짜 저희가 그 이야기 많이 해요. 진짜 다른 뭐 타 택배사에서 일을 본 적은 없는데 정말 어플이 잘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. 일하기 좀 수월합니다. 마지막으로 네.
광주에 같이 일하시는 팀원분들께 한마디 해주시죠. 오늘 한 분 한 분 이름을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그건 너무 지루할 것 같고, 아 너무너무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떼돈 봅시다. 한 분 한 분 이야기해주세요. 그러면은 진명이 형, 형수 형, 형수 형, 형선이 형, 명기 형, 성호 형, 올리님, 태영이, 영욱이, 영찬이, 승용이, 기원이 형, 별도 누가 있지? 아, 태엽이 형. 사장님, 저희랑 업체는 다르지만 한 식구처럼 지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용환이 형, 또 누가 있지? 재영이, 성호, 신성호입니다. 작은 성호. 얼추 다 말한 것 같은데. 없는 분들은 이제 뭐 어쩔 수 없는 거죠.